그 결국에는 이 쪽지 하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네요. 사물아 달라? 예. 네. 아니 근데 이걸 누가 이걸 좀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황 선생님이 저희 그 망명할 때 네. 본인 혼자 결심한 게 아니에요. 여기 김덕홍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네. 그 옆에 이영길이라는 특수부대에 있던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김덕홍 선생님을 통해서 황 선생님을 나름대로 종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북한에서는 낌새가 딱 보이니까 황장이 없죠. 제대로 감시하라. 저 청년 애들이 볼 때처럼 따라다니고 움직이니까 이영길 선생님한테 쪽지를 전하죠. 예. 중국으로 가겠다. 중국에서 예. 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황 선생님을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로 들어가게 됐고요. 원래는 그러면 도쿄에서? 네. 기본은 원래는 도쿄에서. 그리고 황 선생님이 너 선물 사러 간다 라고 했던 것도 외국에 나면 꼭 사탕 가사를 사가지고 애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북한 보이부도 사탕 사러 간 줄 알았구나. 그렇게 사탕 사러 간 줄 알았어요. 그 택시가 그럼 우리 국정원이 마련한 차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 드라이버도 국정원 직원일 수도 그렇겠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주체 세상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을 한다. 김정일은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그때 당시에 황장엽이 망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황장엽이를 대한민국 땅에 못 가도록 막아라라고 김정일이 엄청난 지시를 했고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황장엽이 망명한 당일 북한 대사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한국 대사관 주변에 몰려와 긴장감을 조성했으며 와, 너무 무섭다. 심지어 퇴근하는 우리 외교관 차량을 따라붙어 베이징 시내에서 심야 카레이스까지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면 퇴근을 하다가 야, 이러다가 북한 요원한테 붙잡혀서 내가 인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다시 퇴근하는 길에 영사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던 비화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북한은 아마 황장엽 선생이 초기에는 이제 망명한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초기에 며칠 동안 그래서 4일 동안은 황장엽 망명 안 했다. 물건 사러 갔는데 남순 안기부가 납치해 갔다. 아 납치를 했다. 네 납치를 했다. 그러다가 며칠이 황장엽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니까 야 이거 진짜 도망쳤네.